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구입니다. 돌담 넘어 진초록 잎 사이로 귤이 빛납니다. 새콤달콤한 제주의 감귤을 마음껏 맛보고 시식할 수 있는 감귤 따기 체험 행사가 열리는데요.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주 농업생태원 감귤원에서 진행됩니다. 1인당 3,000원으로 수확한 감귤 1kg을 가져갈 수 있고요. 시식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감귤 따기 체험 행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도당에서조차 특위 구성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임시회 처리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의회 운영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심사 보류에 찬성하면서 본회의에 전달조차 되지 못한 겁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의 요구로 직권상정의 근거인 공론화 특위심사기간 지정 공문도 철회했던 김태석 의장은 크게 반발했고 표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도의원 총회는 비공개로 바뀌자마자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격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진통 끝에 의총에서는 공론화 특위를 당론으로 결정해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특위 결의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 계획입니다. 운영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의 3분의 1인 14명이 나서면 본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태석 의장도 공론화 특위 구성 의지를 거듭 밝히며 원희룡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대한 도민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께서는 지사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 안에서는 결정된 당론에 따르지 않는 도의원은 상무위원회 징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제2공항 공론화 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차량 뒤 유리창에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을 중심으로 창문 유리가 작은 파편으로 갈라지며 깨졌습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회천 매립장 내에서 수렴용 총기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대 이상 막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고 하니까요. 좀 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유리 깨진 게 아니라 인사사고가 났으면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경찰과 행정시에 따르면 인근에서 까마귀를 수렵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수렵을 나간 당사자 확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되시는 분들 일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봤지만 그 시간대에 그쪽에 가서 소행하신 분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에도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멧돼지 수렵을 나갔던 50대 사냥꾼 A씨가 총기를 둔 채 하산한 겁니다. 수렵총기 안전수칙에 따르면 총기는 수렵꾼이 상시 소유해야 하고 이동할 경우에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 양도와 양수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렵꾼들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돼지는 잘못을 하시면 총기에다가 시판도 장전이 돼 있을 건데 그게 만약에 나쁜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총기 관리 미흡으로 수렵이 제한됐고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유해조수 사냥철을 앞두고 수렵용 총기에 대한 수렵꾼 개인과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혜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중문마을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왜 왔냐면 이곳이 자연경관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
중문 마을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불리는 이 천지연 폭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네, 이 폭포는 1단,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단이랑 3단은 항상 폭포수가 흘러서 장관을 이루지만 1폭포는 조금 달라요. 1폭포는 비가 온 다음 날에만 물의 그 수량이 많아지면 그때서야 폭포수가 흐르는데 아마 요 근래 제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폭포에서 폭포수를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도 있거든요. 지금 한번 일폭포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내려가는 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돌계단이어서 안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걸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다 담기지 않지만 그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거 눈 감고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눈 뜨고 보면은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청량감이 들어요. 네, 지금 보시면 정말 운이 좋게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주 약하게 있긴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오늘 정말 운 좋게도 이렇게 졸졸졸졸 1폭포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1폭포를 다 봤고 이제 나머지 폭포, 2폭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1폭포만 보고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폭포에 가면은 운이 좋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폭포는요, 1폭포보다는 조금 더 웅장하고, 더 시원하고 활기찬 느낌을 줄 겁니다. 여기에 약간 물이 튀겨서 조금 젖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해주셔야 되겠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그 물가로 이렇게 물가 위를 살짝 보면 무지개가 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옅긴 한데, 나중에 조금 물이 더 흩을 때면요, 무지개가 정말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이 물가 바로 위에 피어난 무지개를 한번 감상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천재연 1폭포, 2폭포 갔다 왔는데요. 3폭포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조금 뒤지기도 하고요. 3폭포도 아름다우니까요. 여러분 와서 3폭포를 꼭 감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나오셔서 플러스원트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11월 첫날부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황사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고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일교차에 감안한 옷차림 해주시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1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에서 15도, 낮 기온은 21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는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에서 2m,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높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상공은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원주공항에는 옅은 안개인 방무가 드리워져 있고요. 포항과 대구공항은 구름 약간 껴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